한 시간만 자자. Please, please, please. I just want to sleep. 불면증에 걸려버렸어. 불면증 상태 이상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더 롱다크 테일즈 프롬 더 파 테라토리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Need a drink.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죠. 여기는 볼 일이 다 끝난 것 같진 않지만. 아, 이 집이 너무 궁금한데? 이거 뭐지? 하, 이 오두막이 궁금한데. 또 괜히 나갔다가 안개 껴버리면 많이 무서워질 것 같거든요? 얘가 어딘지부터 체크를 확실하게 하자. 실내에서는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구나. 근데 많이 추운데? 영하 16도. 정신이 나갔어.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여기서 나가지 말라는 건가? 뭐 여기서 한 평생 살아도 될 것 같기는 해. 먹을 게 많아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커피를 좀 끓여가자. 불을 지필 수 있는 데가 여기 있다. 이구 스토브. 미친, 불이 안 붙어. 불 붙일 수 있는 데가 없나? 없을 리가 없어. 이 넓은 곳에 불 붙일 곳 하나 없을 리가. 아니, 미친, 물만 좀 끓이려고 했는데 용광로가 있네? 이게 맞냐? 아, 몰라. 그냥 해. 아, 이게 포트를 쓸 수 있는 슬롯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커피 끓이는데. 자, 물 가져가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커피 끓여주고. 이거 다 지나면은 그러면 허브티도 좀 끓여주고. 근데 이렇게 많이 끓여놓으면은 이것들도 다 은근히 무게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돼, 솔직히. 아, 진짜 화장실! 아, 진짜 화장실 갔다 온. 잘 있어. Later. 시원하다! 기름? 아, 왜 랜턴을 켜놓고 가? 얼마나 날라갔어? 아, 5% 남아있었다고? 아, 그럼 뭐 거의 없었네. 아, 다행이다. 올라가자. 기온을 좀 볼까? 영하 1도라. 나쁘지 않은데? 우리 어디 가야 되지? 목적지를 딱 정하자. 그냥 여기 오두막 가보자. 궁금하잖아?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 발신기들을 다 고치는 거기는 하지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헤맬 겁니다. 와, 야, 바람 소리 장난 아니다. 이거 또 안개 끼는 거 아니야? 느낌 좀 쎄한데? 저기 있다! 보여요? 오두막집. 되게 잘 보이네? 저렇게 대놓고 있었는데 저길 왜 못 갔을까, 우리는? 아, 근데 여기 이런 다리가 있었네? 오, 되게 신기하다, 구조가. 새로운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여기 망치도 있네요. 들어가볼까? 왜 갑자기 부금이 나오지? 어? 활이다! 오. Thank goodness. 그것도 엄청 멀쩡한 활인데? 가져갈까? 호. 오? 라이플 타냐?
이 집 괜찮... 와, 야. 생존 물자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 총기 제작 실습서까지? 야, 책 오랜만에 본다. 이 집 오길 정말 잘했군. 책이 짱 많네요. Too much stuff to carry. 바로 무게 차버리고. 어? 헐. 황폐함, 적막함, 숭고함. 내 기억에 글씨가 흐려짐. 아, 여기구나. 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도를 작성했을 때 이 하반구 쪽 맵이 밝혀지겠죠. 야, 씨. 진짜 오길 잘했다. 어차피 저희 돌아가야 될 길이에요. 아래쪽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여긴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스토리 모드에 나오는 곳인가 여기가? 이건 뭐야? 오! 토끼고기 날것이 도마 위에 탁 올려져 있어갔네. 으! 버려. 물도 있고. 아야. 아, 문이 나 때렸어. 호. 경치가 정말 끝내주는군요. 이 뷰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살았던 걸까요? 여기 하키 짝대기도 있네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일단 하루를 여기에서 자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잘까? 아, 그럼 한밤중에 낄 텐데. 아! 우리 책 있지 참. 좋아 좋아. 책 읽고. 빨리 읽고 버려버리자 그냥. 한 시간 더 읽을 수 있을 듯? 와, 해질녘이어서. 와, 빨개요. 침대에서 잠이나 자세요. 와, 야, 미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활 챙기자. 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책 남았어요. 와, 책을 그동안 너무 안 읽었더니 책의 존재를 자꾸 까먹네. 2시간 싹 읽고. 질병, 불면증 위험. 엥? 어? 안개 꼈어? 근데 나 집 아니잖아. 어? 어, 나 이러면은 어떡하지? 건물 아니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었어? 진짜 큰일 났는데? 지하로 가야 된다고? 우리 저번에 이 건물 안으로만 들어갔는데 괜찮아졌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돼요? 진짜 큰일 났다. 어쨌든 길은 대충 아니까 이제. 오케이, 가보자. 어? 근데 불면증 위험인데도 시야가 좀 넓네요? 왜죠? 아, 지금 초기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저번에 안개랑 불면증이랑 겹쳐서 일어나서 시야가 정말 안 좋았던 건가는 개뿔. 지금 시야 안 좋네. 아, 여기가 진짜 황무지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에? 역대야, 너 길 알아? 길 좀 알려줘. Later.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이거 어떡하냐. 아유, 절반이나 찼네. 난 이 불면증이 영구적인 디버프일지 아니면은 한번 걸렸어도 나중에 완치가 가능한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영구적인 질병이다 하면은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얘가 어디예요 근데? 아, 참 미치겠네. 얘 어디예요? 얘가 지금 얼음이잖아. 얼음이면 여기 어딘가란 얘기 아니야? 여긴가? 왜 돌이 보이지? 얘 어디야? 어? 왜 막다른 곳이 나오지? 야, 커피를 마실 때가 왔어. 아,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바로 마시네. 아, 지금 체온도 계속 감소 중이에요. 몰라, 벽 따라서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겠지.
벽이 나오네요. 좋았어. 이게 이 맵만 그러겠지? 다른데 가면은 뭐 불면증 위험 이런 거 안 생기겠지? 근데 왜 집 안에 있는데 갑자기 불면증 위험 생기냐? 야, 불면증 무조건 걸리겠다. 이거 안 가망이 없다. 이거 안 되겠다. 나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설마 여기에서 낚시터가 나오지는 않겠지? 우리 저번에 딱 불면증 시작됐던 지점이 여기 왼쪽에 낚시터 있으면 어딘지 위치는 알겠거든요? 와, 저체온증까지? 낚시터 나왔네. 야, 우리 지금 완전 잘못 왔어. 우리 여기야.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완전 잘못 잡았어요. 어차피 방향을 알았으니까 가자. 체온이 버텨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쪽 방향으로만 쭉 가면 돼.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이정표를 찾았으니까. 레이테어. 왜 여기 길이 있지? 이거 뭐야? 설마 원래 자리로 돌아왔니? 안녕하세요. 야, 무서워. 뭐야, 무서워. 그냥 여기서 기도합시다. 안정을 취하다 보면은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아, 진짜. 한 시간만 자자. Please, please, please. I just want to sleep. 불면증에 걸려버렸어. 불면증 상태 이상 되게 무섭게 생겼다. 완벽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18시간에서 36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허브티를 마시면은 불면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되네. 허브티를 마시고 25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 허브티. 허브티 끓여놔야겠네. 그러면 이제 안개는 사라진 거야? 야, 잠깐만. 계속 이 상태인 거야, 나? 계속 잡음 들리는데? 야,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시야가 안 좋아지는? 야, 미쳤다.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허브티를 마시고 잠을 자야 되나? 허브티를 마시고 지하에서 25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가? 기다려봐. 지금 아직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고. 일단 불면증은 걸려버렸고, 자, 한 시간을 자볼게요.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보자고. 안 줄어드네. 야, 이거 찾아야 돼. 지하 대피소 찾아야 돼. 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지. 이거 안 없어진다는 거지. 이 상태가.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급 휴식이라고 뜬 게 허브티의 버프인데. 어? 주네? 왜 줄지?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길 잃지 마. 그냥 여기 있자. 근데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25시간이었는데 버그인가? 모르겠다. 일단 다행. 우리 여기서 시간 때울 거 뭐가 있지? 그래서 25시간을 있어야 된다고? 밀실 공포증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창밖에 안개가 거친 것 같다고요? 어? 아, 불면증이 불면증 위험 날씨가 따로 있고 그 상태에서 불면증이 걸리면은 뭐 어떻게 해도 안 풀리다가 이 날씨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풀리네.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되는 거네. 야, 빨리 빠져나가자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 일단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잠을 자지 않아도 시간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휴식 효과만 계속 유지를 하면은 금방 낫는다는 얘기야. 근데 나 진짜 이 맵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진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너무 무서워. 허브티랑 불면증 시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잠을 잤을 때 회복이 좀 더뎌지는데 거기에 허브티를 마시면은 그나마 좀 상쇄가 된다 인 거고, 이 불면증 지속 시간을 줄이는 데에는 허브티가 필요가 없는 건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 그죠? 그냥 25시간만 버티면은 불면증이 풀리면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 아니, 안개만 안 끼면 이렇게 길 찾기가 쉬운 걸. 얼마나 잘 보여 저기. 마우스에서 손 떼고 키보드 전진키만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와, 난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게 너무 소름 끼쳐.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갔지? 난 내 동선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 관전 모드 없냐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그래도 정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불면증은 걸려버렸지만 저체온증은 피할 수 있었다는 거. 집도 발견을 못했었잖아? 그럼 저체온증 플러스 불면증이었어. 정말 위험했다고. 아우야, 근데 난 너무 배고프다.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하자.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일단 쉬자. 아까 안개로 너무 지쳤어. 불면증, 아우 씨. 야, 나 상태창 볼 때마다 이 휘번뜩한 눈깔 때문에 깜짝 놀랬다. 무서워 죽겠네. 그럼 여기서 자지 말고 저기 본진 가자. 이거 25시간 상태 이상이면은 뭐 한 하루잖아. 그냥 내가 잘 때만 깎이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을 때니까 하루만 보내면은 풀리네. 괜찮네. 불면증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 했는데. 아, 물론 덜렁다크 내에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불면증 앓고 계신 분들은 그 고통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불면증이시거든요. 진짜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걸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었어요. 최근에 불면증을 다룬 게임도 했었잖아. 인썸니아. 재밌었지.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명작입니다. 이제 잘까? 일단 자.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저번에 댓글로 자다 말다 자다 말다 이렇게 일어나서 중간중간에 할 일 계속 하면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웬만하면 그냥 밤에 쭉 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밤에는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해가 지잖아요. 기온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어두운 곳에서 생활해봐서 알잖아. 시야가 너무 안 보인다고. 정말 정말 위험해져. 덜렁다크는 정말 그야말로 한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는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낮에 최대한 피곤하게 하고 밤에 쭉 자려고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뭐 보여요? 실루엣이 살짝 보이기는 하네. 이런 거 가지고 게임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랜턴 들고 다니면 되죠? 랜턴은 기름이 들잖아. 음해한 장작들아. 너네 꽉꽉 쥐어 짜가지고 만든 기름으로 지금 불 밝히고 있는 거라고. 장작한테는 기름 안 나와요. 하지만 사람의 뱃살이라면 어떨까? 좋아, 좋아. 자, 이제 진짜 돌아가자. 불면증은 10시간밖에 안 남았네. 오늘만 딱 보내면은 금방 풀리겠다. 굿굿. 시간을 2시간 보냅시다. 그리고 2시간을 자요. 그러면 이제 5시간 남아 있겠죠? 6시간. 이거 지금 보니까 확실히 허브티를 안 마셔도 시간은 똑같이 다네요. 허브티가 불면증의 디버프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인 걸로 써있는 것 같아요. 허브티를 마시면 불면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자. 근데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에이, 영하 6도. 아, 나 진짜 이 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 나 진짜 어떡하지? 이게 맞나?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옷가할까? 기왕 이렇게 된 거 불면증 다 낫고 출발하면 되겠네. 아, 일단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옷이 젖어서 성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옷도 많이 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 그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 할 게 없어 여기서. 자, 밤이네요. 밤인데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 멀 정도가 절반밖에 안 달았어요. 바깥 날씨는 좀 괜찮아졌나 잠깐 보고 옵시다.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왜 안 좋아지냐고! 왜 날씨가 안 좋아지는데! 멀 정도가 아직 많이 닳지를 않아가지고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어? 권총 딱자. 왜 이렇게 멀쩡해? 권총이? 아까 많이 쐈잖아. 늑대만 몇십 마리, 몇십 마리까지는 아니고 한 세 마리 잡았잖아. 왜 이렇게 깨끗해? 정말 알 수가 없다. 송크래커 먹고. 야, 그 많던 식량이 조금씩 이제 동나고 있다. 여기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슬슬 진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시간을 좀 아깝더라도 보내줘. 이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지. 자, 가자. 바람 소리도 안 들려. 날씨는 그야말로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아주 화창한 날씨. 가보도록 합시다. 어?
지랄. 지랄! 응? 여기다, 그지? 여기. 길 따라서 쭉 가면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아, 이로써 다른 맵에 가면은 저게 풀리는지 알 수 있겠군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다른 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가 또 불면증 그대로 싫고 이제 개고생 한다고. 아, 일단 돌아가야 돼. 돌아갈 거야, 난. 야, 이 길도 익숙치 않은데. 있다요. 그래. 뭔 소리야?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려나? 엄청 옛날 노랜데. 왔어. 뭐지? 지하실로 가야 되나? 어? 줄어든다. 아, 야. 그러니까 이게 안개가 내가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게 아니네. 그냥 증상만 완화될 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지하가 아니라 위쪽에 있을 때에도 게이지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오르네? 내려가요. 어쩔 수 없다. 이 맵이 뭐 가지 말라는데 어쩌겠어. 잠이나 자자. 뭐야, 아직도 안개가 껴있어? 어? 그리고 3시간이나 잤는데 왜 불면증 위험이 전혀 안 줄었지? 내가 지금 불면증 위험이어서 지금도 잠을 잘 못 잔 건가? 3시간 지난 것 치고는 불면증 위험이 거의 안 깎인 것 같아서. 아, 근데 나 진짜 먹을 거 없는데. 큰일 났네. 올라가서 육포 챙기자. 불면증 위험은 뭐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듯? 이 정도면은 그냥 밤에 가야 되나? 아니, 낮에 가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네. 어? 뭐야, 왜 갑자기 37%가 내 이거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 뭐야, 이거 변화가 왜 이래? 이 불면증 위험이 완전히 0이 되면 이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1시간을 있어보자. 야, 이거 시간 보내는 걸로 안 줄어들어.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고 있읍시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제일 빨리 달아요. 1. 자,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없어지는지 봅시다. 불면증 위험이 치료됐고 이제 올라가 볼게요. 바로 걸리기 시작하네요. 안 없어집니다. 이 안개는 그냥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확실해졌고 우리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도 이거는 그냥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증명이 됐네요. 일단 이게 100%가 다 차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이 안개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아주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밤이네 또? 안개가 끝나니까 이제 밤이야? 아, 진짜 그냥 밤에 가버릴까? 이제 뭐해? 그냥 또 시간 보내. 됐어. 물이 없어! 물 끓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허브티랑 커피를 많이 끓여놨으니까 이거 마시면서 맵 벗어나자. 이거면 되겠지. 됐어, 낮이다. 설마 또 나가려고 하는데 날씨 개그지 같고 날씨가 좀 괜찮아서 발 몇 발자국 내디뎠더니 또 불면증 위험 뜨고 막 그러는 거는 아니겠죠? 이번에 불상사가 생기면 강행 돌파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아주. 플래그라고? 야, 그렇게 무서운 말 하지 마. 진짜 그러다가 다 같이 죽는 수가 있어. 야, 그냥 물 끓이자. 밑으로 내려가자. 와, 진짜 개 아까네. 아, 오늘 무슨 일이야 도대체.
덜렁다크가 좀 삐졌나 보다. 플렘님 이제 왔어요. 나 날씨로 심통 부릴 거임. 좀 자주 켜달라고요. 이런 거 아니야? 불면증 안개 떴을 때는 되게 안개가 잘 보였었는데, 불면증 안개가 일종의 오로라랑 좀 비슷한 판정인 것 같아요. 전기 들어오고 파직파직거리고. 그게 내가 환각을 보는 건 줄 알았는데 환각도 좀 있는데 환각이랑 환청 플러스 전기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아주 미친 듯이 끓여주마. 아휴, 물은 그렇다 치고 이제 진짜 먹을 게 없네. 괜찮아? 주변에 조금 돌아다니면 바로 늑대고기가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돼.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지금 제 주머니에도 에너지바가 무려 6개나 있다고요. 그런데도 배고프다. 그러면은 커피, 하브테이, 이것도 칼로리가 조금씩은 있다고, 125. 그리고 정말 급할 땐 이 썩어빠진 메이플 시럽. 요리가 말레비어도 망가진 음식을 먹으면은 탈이 날 수 있냐고? 실험해보자! 배고파지면 먹을게. 자, 이제 가자! 물 끓이는 동안 날씨가 분명히 괜찮아졌을 거야. 바람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지만 그건 환청이에요. 전 믿습니다, 덜렁다크를. 분명히 따뜻하고 화사로운 햇살이 나를 반겨줄 거라고 친. 잠이나 자자. 자고 일어나면 또 밤일 텐데. 아, 점점 식료품이 모자라져 간다. 나 진짜 밤에 나갈까 그냥? 괜찮지 않을까? 달빛을 벗삼아.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실내 공포증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 아, 근데 왜 계속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아, 나 미쳤네? 이게 뭐야? 그거 알아요? 나 건물 밖에 나갈 때마다 계속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오고,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어. 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버텨 그냥. 어? 오로라? 나가볼까? 오로라가 뜬 날에는 날씨가 무조건 좋거든요? 날씨가 좋기는 한데 지금이야말로 갈 수 있는 기회인가? 자, 망가진 메이플 시럽 먹었는데 탈이 나진 않았어요. 날씨도 이 정도면 따뜻한 듯? 2도? 어? 밀실 공포증 위험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네. 그래, 오래 있었지. 나가자 이제 진짜로. 밝아서 좋네. 그래, 지금이다. 이 맵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설마 오로라랑 불면증 위험이랑 겹치겠어? 그러진 않겠지. 오로라가 떴을 때 가자고. 자, 멀쩡도를 최대한 아끼면서 가야 되니까 뛰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플랩님, 무전기! 어? 무전기? 무전기 지금 써보자고? 무전기가 뭐... 어? 어? 근데 이게 뭔데? 일단 작동을 하긴 하거든? 뭔가 주파수가 반응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중요한 물자가 있다고 했었나? 야, 이거 근데 그거 오염탐지기 아니냐? 비세라에? 난 뭐 바뀌는 건 없어요. 어? 이거 벙커 탐지기인가 봐.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벙커 입구같이 생겼거든? 그리고 이건 뭘까? 배터리? 코어? 아우, 야, 근데 이거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귀가 너무 아프다. 이런 소리 계속 들리는데? 아, 내 귀가 너무 아파서 이거 계속 들고 다니기는 싫은데 그러다가 진짜 발견될 수도 있는 거잖아. 갑자기 이게 살짝 그 짝대기가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아, 야, 근데 소리가 너무 너무 듣기 싫다. 이 삐 소리가 특히 노란색일 때 엄청 크게 들리거든? 어? 여긴가? 잠깐만. 와, 야, 근데 대박이다. 야, 여기서 보니까 활주로가 보여. 아, 근데 아, 졸라 시끄럽네 진짜. 이거 집어넣어. 폴라로이드 사진. 옆쪽이네. 훨씬 옆쪽이야. 훨씬 옆쪽이야. 이 저쪽까지 가야 돼. 멀어 멀어. 열심히 갑시다. 이야, 무서워요. 야, 근데 오로라 떴을 때 여기 오길 잘했다. 아니었으면 이런 절경을 못 봤을 거 아니야, 그지? 의도치 않게 좋은 장면을 봤네요. 아이고, 어두워. 동물들이 랜턴 보고 달려들지는 않냐고요? 네, 빛에는 반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불을 무서워하지. 횃불 들고 있으면 애들 못 다가오니까. 여기가 어디야? 아니, 좀
길을 맞게 가고는 있는 건가? 폴라로이드. 저기 갈 수는 있는 길이야? 야, 그리고 나 기온이 계속 떨어진다. 괜찮은 공간 너무 추워요. 한 시간만 자자. 침대 온기 보너스 4도로 체온은 풀로 채울 수 있을 듯? 왜 체온이 다시 떨어지고 있지? 더 추워졌나? 영하 6도인데? 야, 좀 위험하지 않니? 일단 빨리 가자. 가다 보면 동굴이 나올 거예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별로 안 춥겠지. 야, 근데 폴라로이드 쪽 길이 안 나와. 아씨, 낮이었으면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긴 한데. 아, 영하 6도 좀 춥다고. 엥? 엥? 뭐야? 이렇게 다른 맵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에?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도대체?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일단 지도를 그려보자. 허! 뭐지? 길이 이렇게 만나 있네? 여기는 모르겠고, 일단 난 따뜻한 곳을 가야겠어. 추워 뒤져요. 야, 차 아니면 그래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개꿀잠 자볼까? 잠을 자려고 하면 온기 보너스 덕분에 일단 체온은 오릅니다. 두 시간만 자보죠. 점점 추워지네.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맞을까? 그래서 따뜻한 건물을 찾는 게 좋을까? 일단 나가기 전에 그러면 지도를 보자. 지도 작성을 안 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 아니, 차 안에서 지도 그릴 수 있지? 응! 여기 스테이션 있어. 코앞이다. 야, 내려가자. 일단 난 저 폴라로이드 명소를 가기 위해서 저기를 안 갈 겁니다.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지도 작성 못한 거 좀 아쉽기는 한데 다시 갈 정도의 이유는 되지 못해요. 필요 없다 이거야. 와, 따뜻해. 와, 후끈후끈해요 아주. 근데 밀실 공포증 몰라요? 근데 여기도 밀실 공포증 판정이려나? 39. 아까 38이었냐? 모르겠네. 아까 37이었어요? 진짜로? 그럼 일단 체온만 올리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1시간을 자고, 밀실 공포증 만렙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못 자요, 아예. 엄청 올랐네. 이제 밖에서 자자. 남은 시간은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을 테니까. 졸라 추운데? 영하 33도가 무슨 말이야? 왜 이래 날씨 맨날. 이젠 좀 늑대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날씨 왜 또 이 지경? 아, 좀 제발! 날씨 억까 멈춰! 아, 나 밀실 공포증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디서 자라고. 아, 영하 13도가 말... 오늘 아주 덜렁덜게 재밌어요! 불 피우고 자자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불을 피워도 바로 꺼져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동굴에서 불 피우고 자란 얘기 아닐까요? 아, 하긴 동굴은 밀실 판정이 아니니까. 그래, 뭐 동굴 발견하면 거기서 자자. 차 안에서는 못 쉬나요? 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안 좋아지면 얼어 죽게 딱 좋은 곳입니다. 체온 다 올랐다. 이제 나갈까? 아니, 날씨가 어째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영하 10도. 갈만한가? 가보자고요. 여기 맨 처음 이 맵에 도착했을 때 늑대가 없기는 했거든? 근데 난 지금 진짜 고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큰일이다. 배고픈 거 어떻게 때우지? 나중에 영지버섯이라도 떼서 국 끓여 먹을까?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일단 돌아가는 거를 선택할게요. 맵을 더 탐방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합니다. 아까 그 비행장에서 식료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정말 위험했다.
여기는 실내 판정이냐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밀실 판정은 아닙니다. 밀실 판정은 집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자도 밀실 공포증이 내려갈 거예요. 맞나요? 왜 아까보다 더 오른 거 같지?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버린 거야? Later. 오르고 있네? 야, 너 밀실의 정의를 모르냐?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 아! 있던 밀실도 사라지게 생길 것 같은 천장이 뚫린 하늘이 있는데 이 상황에 오른다고? 제정신이야? 안으로 들어가는 동굴은 밀실이 된다고 짜만에 플레임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하... 과거에 나가 많이 똑똑했구나.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수가 되긴커녕 멍청해지냐? 여기는 야외일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괜찮아지겠지. 52%에서 떨어질 거야. 떨어져야 해. 그리고 뭔 놈의 날씨는 왜 계속 미친 듯이 바람이 부냐? 야, 진짜. 아니, 나 오늘 덜렁다크 플레이하면서 좋은 날씨를 본 적이 없어. 어, 날씨 좀 좋다 하면 안개 끼고 불면증 위험 뜨고, 불면증 위험 끝났다 하고 나가면 어, 토끼다. 오케이. 고기가 급하니까 얘라도 먹자. 1.2kg. 고마워. 잘 먹을게.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일단 저기 토끼도 있다. 어? 야, 대박! 대박이 아니라 여기 왔었었던 곳이네. 아, 어쨌든간 동굴을 발견했으니 밀실 공포. 뭐야, 어디 갔어? 동굴을 딱 들어오자마자 나와버렸어. 자, 여기서 그러면은 불을 지피고 날씨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서 야영을 합시다. Alright. Alright. 요리하기. 아, 찾기 귀찮아. 27분? 그러면은 그 사이에 사냥을 다녀봅시다. 명사수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 아까 토끼 여기서 기어다니던데? 그렇지! 바로 수확을 해주고요. 8분. 뒤에 한 마리 더 있다고? 어디? 어, 저 있다. 쟤까지만 잡고 빨리 돌아가자, 불 꺼지기 전에.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걸로 오늘 식량은 확보했다. 다 탔니? 딱 익었네, 알맞게. 아, 좋다. 이게 삶이란 것이다. 아유, 맛있네, 토끼고기. 아, 오늘 너무 다사다난했어. 그렇지 않니, 얘들아? 야, 근데 토끼고기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긴 한다. 야, 이거 굽고 있는 동안 이때까지 섭취했던 칼로리 다 소비하는 느낌인데? 이거 하나를 굽는데 소모한 칼로리를 다시 그냥 그대로 채우는 느낌?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이것도 찢어버리자. 가죽 뜯어내는 소리 리얼 그 자체. 잿불만 남았군요. 다 꺼지면 바로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수철 꺼내야겠어요. 숱이 없어요, 숱이. 아, 언제 꺼져? 꺼졌다. 세 개. 잘까? 아직 자긴 좀 이른데. 아, 몰라, 그냥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